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을 감싸며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영광과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
감사와 박수로 높이 계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장국현 목사 김진선 사모와 함께 하셔서 한국어학당 가나다라 유치원을 통해 진리의 복음이 발리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원로장로 명예권사 추대를 받으시는 분들과 은퇴하시는 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본이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제2회 온세대 연합 성탄축제를 통해 성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안에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기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세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정한 한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안의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며 그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시간의 주인 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아버지 장중에 품어주셔서 하나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12월 세 번째 주일을 열어주시고 긍휼하신과 사랑의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땅에 있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와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저희를 돌아봅니다. 혹여라도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올 한 해를 헤쳐왔다고 여기는 교만함의 죄를 범하고 있다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겸비하게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광야길의 상처와 기가 막힌 운동의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마치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면 힘들게 걸어왔던 광야길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이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를 안고 걸어오신 주님의 발자국임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의 여정에서 얻은 육신의 질과 마음의 상처로, 그리고 인생길에 공고함으로 신음하며 주 앞에 엎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평안한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상과 우리 사회를 돌아보니 올 한 해도 저희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살아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제 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며 이 땅의 백성들은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황폐한 땅들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새로운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안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랜 세월을 헌신하시고 은퇴하시고 추대되는 분들을 위하여 위로하시며 칭찬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도 기도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섬김을 해나갈 수 있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르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잠시 교회를 떠난 많은 성도들도 다시 돌아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내며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진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축제와 발표회가 특별한 기다림과 만남의 장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하여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빛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진 담임 목사님의 이명이 그치게 하셔서 고요한 가운데 육신과 정신이 평안을 누리며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단에 세우신 한기섭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신령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팀과 성도들의 찬양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평강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세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주의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림이 섬김이 되게 하시고 섬김이 나눔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길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나갈 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그 삶에 형통하고 순적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절망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의 감격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나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특별히 붙들어주시고 위정자들과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두려움을 아는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게 하시고 저 거북한 땅 위에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나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이 70% 이상으로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도 약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뭐 죽었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금전적으로 좀 힘들죠. 그 요거 라면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밥 안 먹은 지가 지금 한 4일 됐다. 뭐 쌀도 지금 없지. 다 떨어졌지. 가끔 가서 이제 저 주인 아주머니가 해서 좀 갖다 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채워주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도 그 신앙의 정신을 잊지 않고 17년째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의 쌀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주변 분들한테 차라도 한 잔 먼저 사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웃한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쌀이 진짜 제일 기본이어서 우리가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은데 당연한 게 아닌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도울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서 조금 미약하게나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시간과 돈을 쏟듯이 저도 이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 돌아오지 않을 곳에 드릴 수 있는 사랑,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네, 사랑의 쌀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우리 마음의 따뜻함만은 잃지 않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또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원로장로 명예권사 추대 및 은퇴 예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일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오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던 귀한 분들의 은퇴 예배가 참 뜻깊은 그런 예배이기도 하죠. 또 수고하셨지만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 또 명예권사에 또 임명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안 공동체가 따뜻하게 하나가 되는 오늘 저녁입니다. 저녁 예배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재직총회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있고요, 공동회의가 오는 주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2024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이 23일입니다. 그래서 23일 날, 24일 날이 주일 날이고 25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3일 연속 저희들이 좀 만나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12시 한 반부터 교회 앞마당에서 여기서 작년처럼 또 우리 뭐 푸드트럭도 좀 있고요, 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저녁에 이곳에서 온 세대, 온 우리 세대가 다 모여서 발표하고 성탄을 축하하게 됩니다. 성탄절 하면 옛날에는 할 것도 많고 갈 것도 많은 것 같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들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상 성탄절이 되어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정마다 고민이 많은데 이번 토요일 날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 보내시고 또 저녁마다 저녁에 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나누는 귀한 행사에 함께 참여하시고 경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일은 주일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오실 거고요, 25일 날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부 예배는 없고요, 9시 20분부터 예배 2부, 3부, 4부 3번 정도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성탄절이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또 영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과 또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사랑의 살 여전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사랑의 살과 더불어 또 성탄절 헌금은 전액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이 신학교를 돕기도 하고요, 또 가까이 있는 경희대병원의 소아들, 어린아이들 중에 암 환자들이나 또 이 다문화 가정에서 또 유학 오는 사람들, 입원비나 또 치료비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정한 금액을 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사용하시고 또 사용한 보고를 또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경희대병원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치료비나 장례비나 모든 비용들을 할인해 줍니다. 뒤에 가시면 안내를 받으시면 여러분 그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또 이웃들에게도 함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림 바나바 모집합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섬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도 교회 잠깐 더 머물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단순히 그냥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성경의 삶이구나, 또 믿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훈련을 함께하고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또 공동체를 서로 하는 귀한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부터 3부까지는 우리 한기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게 됩니다. 설교할 때에 여러분께서 말씀 들으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 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두 가자 기다려온 We always wait for Christmas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보낼 상상해 혹시 설마 잊은 거 아니지 오늘 있는 이유 너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선물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너는 목사니까
내가 물어볼게.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진짜 있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봤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면은 만날 수 있는데? 네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가면은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적인 성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가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순례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니하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낸다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라고 모두들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동방에서의 박사들도 별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별을 따라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별이 사라졌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느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동일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질문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한번 오늘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질문을 던진 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이 모리아산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특별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너희들이 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모리아산도 아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쉽게 말을 하자면요, 단순히 말하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을요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골방입니다. 골방.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요, 꼭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이 뭐냐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침실입니다. 침실. 내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입니다. 방. 또 다른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곡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곡간. 식품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곳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어떤 장소 특별한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든지 어디든지 내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침실이 될 수도 있고요, 곳간이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책상일 수도 있고요, 서재가 될 수도 있겠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시는 분이라면 기계 옆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스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외부 세계와 다 단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골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 둘만 있을 수 있는 장소, 단 둘만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라는 겁니다. 그것이 골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습니까? 왜 눈을 감습니까? 눈을 감는 이유도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주변의 것을 다 없애버리고 눈을 감는 겁니다. 외부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 만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뭐 따뜻한 커피도 좋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차도 좋습니다. 커피나 차를 한 잔 들고 조용한 곳, 여러분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곳에서 문을 닫아 보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을 4장씩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한번 깊이 빠져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주목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어디에 있냐 하면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etween입니다. between. 예.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첫 번째는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김형석 교수님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하시죠. 연대 철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이분이 192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104세, 예, 104세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재미난 내용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니시던 그 성지에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예수님을 느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정말 큰 기대를 안고 성지에 가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실망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지를 다녀보니까요 장사꾼 투성인 겁니다. 이 또 성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사람만 미어 터지지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 이 거룩함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서는 그분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성지에 오고 싶어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이곳은 주님의 뜻이 계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지가 왜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때 조용히 주님의 뜻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써내려가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왜 여기 와서 나를 찾느냐? 나는 지금 네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고민하던 젊은이들과 같이 있다.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 곁에 가 있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곁에 있지 그곳에 있지 않다. 그러니 그곳에서 나를 찾지 마라 라고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책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랫동안 우리들이 성지순례라는 공간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지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고향에 다녀왔다. 네. 성지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고향에 다녀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성지순례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래도 가보시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로만 들었던 것을요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여러분에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거기는 그냥 예수님 고향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학생들 가난하고 어려워서 치료비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힘들 때 따뜻한 손을 붙잡아주고 힘들지 이 한마디를 던질 때 내가 기도할게 이 한마디를 던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아플 때 보듬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여는 대화가 가능하고 따뜻한 시선이 오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위로하는 자리 그 자리가 성소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요 식사를 하곤 하셨습니다. 남이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광고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하는 이웃도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따뜻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루아흐 아니겠습니까? 바람, 숨, 호흡, 성령,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만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ll입니다. all, 모든 것 위에, of all, 모든 것을 통하여서, through all, 예, 모든 것 안에, in all, all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은 존재의 바다 같은 분입니다. 큰 바다 같은 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태평양이라는 바다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여러분 눈으로, 한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까?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내 눈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보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태평양의 일부를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평양에 가서 손을 담그어 봤습니다, 내 발을 담그어 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태평양의 일부를 느껴봤다라는 겁니다. 일부분을 경험해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과 꼭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실체를 보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싶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일부를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존재 자체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하는데요, 그걸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태평양이 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일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 가운데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흔적을 나타내 주시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호흡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이 만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꽃 한 송이를 바라보더라도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아 하나님은 만유 속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우리 걸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일을 놓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서 초자연적인 정말 귀한 일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눈이 뜨인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때 눈이 뜨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정말로 일상 가운데,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겁니다. 온 세상은 빛으로 가득한데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빛이 나를 지금도 강하게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꼭 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제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느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의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그냥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 친구처럼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있기는 한 겁니까? 왜 제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먼저 여러분의 나만의 골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문 닫고 들어가서 세상 모든 것과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골방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쫓겨서 그렇게 세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은 한번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손 내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자그마한 손길이, 내 따뜻한 손이, 그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이곳에 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만유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의 골방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머무는 시간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목장 식구들에게 손을 내밀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만물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1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만의 골방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만유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동안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